세계적인 상용차 브랜드 스웨덴 국적의 볼보 트럭은 볼보 트럭을 대표하는 FH 모델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볼보 FH 에어로를 공개했다. 신형 볼보 FH 에어로 모델은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기존 모델 대비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는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등의 혁신적인 기능을 두루 갖췄다. 볼보 트럭은 지난 5년 동안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개선된 공기역학적 성능과 볼보의 새로운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볼보 FH 에어로는 에너지 소비 및 배기가스 배출을 5%까지 줄일 수 있다. 로저 알름 볼보 트럭 사장은 새로운 볼보 FH 에어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볼보 트럭의 전체 라인업 중 가장 효율적인 트럭이다. 최고 수준의 안전, 아름다운 디자인 및 장거리 물류 운송을 위한 뛰어난 품질을 갖추어 고객의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으로 설계된 트럭이라고 전했다. 2024 올해 트럭으로 선정된 볼보 FH 일렉트릭의 기존 전기 트럭 라인업에도 에너지 효율적인 에어로 모델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볼보 FH16은 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과 효율성을 높인 780마력 엔진을 탑재해서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트럭으로 등극했다. 또한 현존하는 업계 최고의 강력한 엔진인 780마력 엔진을 새롭게 탑재해 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과 효율성을 높인 볼보 FH16에도 에어로 모델이 추가된다. 볼보 트럭의 새로운 라인업 볼보 FH 에어로는 2025년까지 볼보 FH 에어로, 볼보 FH 에어로, 일렉트릭, 볼보 FH 에어로, LNG 및 볼보 FH16, 에어로 4가지 모델이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전기, LNG, 디젤 등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새로운 볼보 FH 에어로의 모든 모델은 더 낮은 에너지 소비, 더 긴 주행거리, 뛰어난 수준의 안전성 및 편안한 주행 환경 등의 이점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볼보 FH 에어로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볼보 FH 모델에 비해 전면부의 길이가 24cm 더 길어져 연료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도 더 나은 주행 안정성을 제공한다. 볼보 FH 에어로 일렉트릭 모델은 공기 저항이 개선되어 주행 성능이 더욱 높아졌다. 이를 통해 제동하거나 내리막길을 가는 동안 배터리에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 재생 기능이 향상되어 다음 가속이나 오르막길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볼보 FH 에어로 모델에는 볼보 아이언 마크와 볼보 스프레드 워드 마크가 뚜렷하게 장착되어 있어 볼보 트럭 최신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고급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은 공기역학과 안전성 향상 모두에 크게 기여했다. 기존의 외부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이 새로운 솔루션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서 운전자는 물론 주변 도로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향상된 카메라 시스템은 비가 오거나 어두운 곳 또는 직사광선 아래에서나 터널에서 운전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확보했으며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는 회전하는 트레일러를 따라가는 오토 패닝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오늘은 볼보 트럭의 새 라인업 모델 볼보 FH 에어로 출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